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뉴메리칼라에 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임라인에다가 이미지 한 장을 가져다 놨는데요. 이 앞전에는 이 칼라 값에 대해서 뉴메리칼라에서 베이직 콜렉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HSL 세컨더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패널에서 들어와 줄 뉴메리 칼라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이거 바로 에디팅 모드에서 바로 이쪽 패널에 컨트롤 패널에서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값을 조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여기에 뷰 아이템에 가셔가지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올려놔야 되네.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어드저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다 올려놓습니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것은 이 레이어가 올려져 있는 밑에 클립들은 동영상이나 사진들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컬러 값을 이 효과를 바로 여기에다가 원소스에다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세 조정을 위해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올려놓고 여기에다 조정을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컬러 값에서 조정을 하셔도 되는데 이쪽에서 에펙트 창에서 뉴메리 컬러라고 치면 이렇게 뉴메리 컬러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신 후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에펙트 컨트롤 창에 이렇게 뜨거든요. 뉴메리 컬러 값이 여기에 여섯 가지 옵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앞전에는 베이직 콜렉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HSL 세컨드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HSL 세컨드리를 여기를 클릭해서 이겁니다. 자, HSL 세컨드리는 무슨 의미냐면 H는 색조거든요. H는 색조인데 0에서부터 360까지의 색상 값을 갖다가 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채도거든요. 채도인데 Saturation이 그죠. 근데 이것은 백분율 값으로 해서 0에서부터 100% 값이 나타나는데 0%가 되면 회색 값이고 100%는 풀칼라 값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칼라 값이 지금 H251번이 지금 청사 값이거든요. H가 색상이고, 채도고, 여기가 밝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도가 100%면 이 색이 100%가 나오고, 이 색이 0%라 하면 회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00%로 나왔거든요. 다시 100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50이라 하면 이 청색 부분이 50 정도로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채도가 이 선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채도, 밝기입니다. HSL이거든요. 밝기는 이것이 이것도 백분율로 나타나거든요. 0%는 검정색으로 나타나고 여기를 100%로 하면 하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한50 정도 주면 되겠죠. 즉이 색상, 채도, 밝기인데 이것을 L값이라는 것은 광원에 노출되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는 색상이고, 이것은 채도는, 그거에 대한 설명도고, L은 밝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보면서 HS 값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0 값을 하면 지금 연두색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선명도는 50 정도. 그 다음에 밝기는 예를 들어 10 하면 이렇게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HASL 값이라는 것은 색상, 채도, 밝기 값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 HSL 값입니다. 그래서 이 HSL 값을 조정을 하는 것을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HSL 세컨드리에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하나 가져다 임의로 올려놨는데, 자, 기본적으로 액티브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뉴가 키하고 리파인하고 코렉션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능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키를 누르시면 세트 컬러 값이 나오거든요. 세트 컬러, 에드 컬러, 리무브 컬러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컬러를 갖다 먼저 지정을 하는 것이 세트 컬러고, 컬러를 더하는 것이 에드 컬러고, 컬러를 지우는 것이 리무브 컬러인데, 이 세트 컬러로 해서 컬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 스포이드 툴을 누른 상태에서요, 붉은색 꽃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누르면 HSL 값이 지금 제가 누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잘안 보이시니까 이 쇼 마스크를 상태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부분은 회색으로 처리되고 그 선택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쇼 마스크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쇼 마스크를 누른 상태로 누르면 다른 부분은 회색 처리가 되고 지정한 색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쇼 마스크 기능입니다. 그러면 HS 값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는데 색상, 채도, 밝기거든요. 근데 색상은 지금 우리가 붉은색 계통이 있죠. 붉은색 계통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마크가 분포량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크는 좁아집니다. 이렇고 이렇게 늘리면 이 삼각형 모양이 됐죠. 이게 이 색상 범위를 갖다가 색상 범위를 더 주는 거거든요. 더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딱 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붉은색 부분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붉은색 부분. 그런데 이 이쪽 부분을 넓게 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 이 붉은색하고 약간 청색 부분하고 같이 표현되는 부분까지 색상을 갖다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범위는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잡아낸 색상이 이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트 컬러로 해서 누르면 잡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쇼 마스크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 범위를 약간 더 주기 위해서 함량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여기는 좀 청색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없애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색상 값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붉은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부분만 지금 잡아내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HS 값을 쓰거든요. 여기에도 붉은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줄이면 정확히 이제 붉은색 부분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S는 채도값이라고 했죠. 밝은 색 0에서부터 100% 값을 준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요리 가면 회색 부분으로 더 가고 이쪽을 보면 이 색만 선명도가 더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100%고 여기가 0%입니다. 요리 옮기면 아예 회색으로 변해버리겠죠. 네, 우리가 여기에서 선명도를 그래도 이 정도 한 80, 90 정도 주고 약간 범위도 좀더 넓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L은 밝기입니다. L로 밝기가 0에서부터 100으로 준다겠죠. 100%. 0%는 검정이고 100%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0%로 가보면 흰색이고 100%로 가면 흰색이고 0%가 검은색이고 100%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주냐죠. 그래서 이렇게 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채도값이 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세트 컬러로 해서요. 쇼 마스크 해제하시고 세트 컬러로 해서 다시 색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쇼 마스크로 이렇게 하시고 밝기 부분은 약간 더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인버트 마스크는 이 부분만 뻥 뚫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파인에 보면 디노이즈가 있거든요. 이 디노이즈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디노이즈 부분을 우리가 선택한 색에 대해서 약간 색의 혼합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운드에서 노이즈 제거하듯이 색이 잘못 된 부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디노이즈고 블러 효과는 흐리다게 처리하는 거겠죠? 블러 효과를 해서 흐리다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블러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렉션이 있습니다. 코렉션은 뭐냐면, 이 부분은 단일 색상이고, 이건 혼합 색상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 혼합 색상은 섀도우하고 미드 톤하고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단일 색상으로 해보겠습니다. 단일 색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색상 부분을 갖다가 붉은색을 갖다가 지금 이 꽃을 선택을 했거든요. 꽃 색깔, 장미 색깔을 선택했는데 이 색을 갖다가 이제 교정하실 때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노란색 함량을 갖다가 좀 올려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렉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수정할 때 쓰는 거거든요. 노란색 부분은 노란색 감샤라 하는데 청색 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색 부분을 바꾸니까 바로 색깔이 변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액티브 화면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효과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붉은색이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보라색 부분으로 변했습니다. 즉, 이쪽 코렉션 값에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이쪽 부분으로 선택하면 색이 또 변하시죠?
그 다음에 템퍼레처는 제가 이 앞전 설명을 드렸는데, 템퍼레처는 청색하고 주황색 경계에 있어서 이 값을 조정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쪽 부분이 청색 부분이고 이쪽이 자주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바를 옮기면 그쪽 부분이 색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누르면 청색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청색 부분이 더 가미가 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템퍼레처는 그 우리가 색감을 표현해야 되겠죠. 이쪽 부분으로 가면 따뜻한 느낌이 표현이 되고 이쪽 부분은 차가운 느낌이 표현이 되고 이쪽 부분은 따뜻한 느낌이 표현이 되는 것이 이 템퍼레처입니다. 그 다음에 틴트 색은 녹색하고 자주색하고 경계에 있는 색이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가면 녹색이 많아지고 이쪽 부분으로 가면 자주색이 더 함량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선택한 색에 대해서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틴트라는 값은 녹색하고 자주색하고 함량을 어디에 더 주냐 이겁니다. 템퍼레처는 아까 말했지만 청색하고 주황색을 함량을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주냐가 템퍼레처고, 틴트는 녹색하고 자주색하고 범위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는 뭐냐면 대비거든요. 그냥 이것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샤프라는 좀 날카롭게 처리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별로 안 씁니다. 세터는 대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템퍼레처하고 틴트하고 콘트라스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마스크를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색이 변했습니다. 붉은색 계통에서 약간 붉은색이 옅어진 느낌이죠. 이 효과를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 효과 창 한번 껐다가 키면 원래 값이 돌아옵니다. 이게 원래 값이고 효과를 적용한 값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미릭 칼라에서 HAS의 세컨더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의미로 조정하는가, H 값이나 S나 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블럭 값이라고 했죠. 경계면을 약간 흐리게 처리하는 것이 블럭 값이고, 노이즈는 이제 이것은 지금 노이즈 효과가 잘 안 일어난데 색상을 지정한 색상에 대해서 보정하는 값입니다. 노이즈를 없앤다겠죠. 이런 이 붉은색 부분에 약하게 예를 들어서 붉은 계통 색이 입혀진 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이 디노이즈 값입니다. 자, 오늘 제가 루메릭 칼라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시청자분께서 디노이즈 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해서 그것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운드에서 디노이즈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화면이 적게 나오냐면요. 이쪽에서 시퀀스가 지금 이쪽 우리 제가 이미지 하면서 만든 이 시퀀스 값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동영상에서는 이 시퀀스가 아닌데 이미지 시퀀스로 지금은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차이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면 이 영상에 대한 시퀀스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지워버리고 last day 것만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keep exciting 세팅이냐 change sequence 세팅이냐 그 전에 만들었던 이 시퀀스 값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거냐인데 우리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화면 규격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자, 노이즈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이즈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면 받아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또 지워버렸네요. 자, 과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디오 패널로 가셔가지고 클립을 선택하시고 다이얼로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1년간 리페어 부분에서 리덕스 노이즈죠. 리덕스 노이즈, 리덕스 럼블 같은 거, 디험 같은 걸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걸 먼저 리덕스 노이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클립 선택을 하시고 나서요, 이걸 바로 값을 조정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타임라인에 오셔가지고 여기를 실행을 시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든요. My legs. Hi, I get hurt. 다음에 이렇게 리덕스 값을 들으면서 노이즈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해 가면서 이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리덕스 럼블도 똑같죠. 이런 부분도 그냥 이렇게 조정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생을 시켜가면서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재생시키면서 Hi guys, so today I'm going to be vlogging my last 여기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다이나믹 부분은 이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다이나믹 부분도 여기서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선택하면서 다이나믹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한번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Last day of sophomore year. Now I'll get into it more later. When I'm driving to go take my last final, like what's really going on. But it's like hard to explain. But I have to take a final today. I'm taking my math final. I'm not ready for it at all. 자, 이렇게 이걸 재생시켜가면서 다이나믹 값이든지 럼블 값이든지 디엄 값을 조정을 하시는 거지.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신 과정인데 이렇게 재생시켜가면서 이 값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도 이걸 재생시키면 스페이스바로 재생시키고 나서 조정해가면서 노이즈가 없는 구간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루미리 칼라 값에 대해서 HS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